안녕하세요. 해피메이커입니다. 맹고의 또 다른 친구, 해샤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해샤미, 무슨 동물인지 아시겠죠? 행복한 해삼. 해샤미는 세상이 너무 좋은 모양입니다. 가뜩이나 힘 조절이 안 되는데, 함박웃음을 짓는 바람에 매일 침을 질질 흘린다고 해요. 디자이너와 설계자 간의 날선 대결도 있었고요. 그 시행착오의 부산물, 이겁니다. 스프링 구조로 설계된 해샤미. 기어다니게 하고 싶었지만 출력이 깔끔하지 않았고 페퍼 사장이 휴가다고 해서 탈락. 꿈틀꿈틀한 형상을 색깔로 구현한 해샤미. 아이들이 뭔가 연상된다고 싫다고 해서 탈락. 가온 아시냐고 무섭다고 해서 탈락. 진핑크는 이상하다고 또 탈락. 디자이너와 조율해 해샤미를 하나가 아닌 삼형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차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서남북 행복한 세상을 누비는 아이들로 설계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엔 귀여운데, 우리 디자이너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건 똥이네.
내 똥에 네가 있겠니? 이게 무엇이긴 게? 고양이야, 이거 네 똥 맞지? 내 똥이 아니야. 그럼 이건 누구 똥이지? 얘들아, 나 니야, 니야. 지금까지 해피메이커였습니다.